둘 중에 하나겠지. 물론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물론 귀신. 2019년 5월 1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일단은 거기부터 가보자. 어디? 살인 리스트인가 뭔지 모를 글이 적혀있던 바로 그곳으로 가보자. 그래야지 뭔가 안심이 되겠어. 가보자. 뭐야? 에? 그때 내가 내 이름까지 적어놨었는데. 아, 진짜 왜 그래? 아, 하지 말라니까.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 하지 말라니까. 아, 괜히 쫄았네. 하지 말라니까. 누가 왔네. 누가 왔어. 하지 말라니까. 아. 아, 여기 또 문이 닫혀 있어. 원래 깨져 있었었고. 하지마. 어? 어? 자. 누구야? 야, 너 누구 왔다 갔어 여기? 누구야? 너희들 혼난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어이. 아, 이 쉐리야. 와. 숨는 것도 이젠 지겹다라도. 매번 소리 날 때마다 숨어서 어그로 꾸는 것도 이젠 지겹다라도 이제. 어그로 꾸는 것도 지겨워 이젠 나도. 와. 야, 이 쉐리야. 어이,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럼 귀신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물론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물론 귀신이야. 파리를 시작해보자. 역시 공포방송에 걸맞게.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내 뒤에서 났어. 아주 별게 다 있어. 아주 별게 다 있어. 아주 별게 다 있어.
너 분명히 들었다, 나. 너 분명히 내가 들었어, 방금은 들었어. 너 분명히 들었어, 방금은. 얘들아, 나 믿지? 내가 이쯤에서 도발을 한번 해볼게. 부적으로, 어때? 부적의 용도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지. 내가 조심은 할게. 너,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잘 봐라. 악귀부적이다. 잘 봐라. 자, 지금이 기회다. 안 나오지? 얘기 안 하지? 좋아. 이렇게. 봤지, 얘들아. 이렇게 잘 탄다. 그래, 한장더 해주지. 얘들아, 마지막이다. 너희들 말하니까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해. 이코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긴 한데, 한 장만 더. 오케이. 얘들아, 오해하지 마. 나 지금 물건 앞에 서서 다니는 거 아니야. 다리야, 다리. 손이 아니라. 다리라고. 팔이 아니라 물건 앞에 서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발로 걸어 다니는 거야. 오해하지 말아. 지금 아니야, 지금 배가 뭐쌀 정도는 아니야. 배가 아픈 것은 맞는데 뭐 방송에 집중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야. 걱정도 많아, 아직은 아니야. 2013년 5월 8일. 와, 참을라다. 도저히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뭐 일부러 막 흐름 끊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계속 참다가 계속 참다 참다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설사 화장실을 가더라도 안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지금 뭐가 빠졌나. 아까쯤에 여러분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안에 뭐가 있습니다. 현지 3층은 특별하게 뭐는 없습니다. 하지만 2층이 문제예요. 제가 부적을 벌써 두 장이나 태웠죠.
뭐지 이거 진짜 누가 내가 조금 뭐 지웠던 흔적은 있었던가 모르겠지만은 여기다 오히려 내 이름을 쓰고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 내가 저기다 마지막에 뭐 마이콜 뭐 어쩌고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써놨지. 그런데 깔끔하게 지었어. 여기가 발을 정자 뭐 다섯 개인가 네 여섯 개인가 뭐 적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다 지워지고 못 써. 깨끗해. 흔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건 조금 흔적 남았네. 요 발을 정자 이거 좀 남았는데 이건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지워졌어. 진짜. 뭐지?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계층제라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뚜까놓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계층제 여기 위치는 모릅니다. 진짜 이 건물의 주인 아니면은 여기다 그 적어놨던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층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몰라요. 여긴 또마밖에 모릅니다. 진짜로 레알 주인 아니면은 저걸 적었던 사람이 직접 와서 다시 지웠던 거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뭐 별다른 기운은 없지만 어차피 저는 공포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도 여 안에서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